오늘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의 종말이라는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섬찟한 제목이죠. 사람이 그 악하다라는 거, 종말이라는 거, 멸망을 받는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주 성경적인 원리를 가진 속담들이 꽤 많아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성경에 보시면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할 때 가차없이 벌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왕이든 뭐 이스라엘의 왕이든 이방 나라의 왕이든 악한 자들의 말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단 왕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와 아들들, 그 다음에 총리가 된 요셉,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생은 했지만은 120년 동안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만 방주 그거 그 방주를 짓는다는 거 여사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여덟 식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죠. 인류 역사상. 그 다음에 요셉도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갔죠.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노예를 집에서 좀 살만했죠. 가정총무로 살만했는데 모함에 의해서 감옥까지 간다고요.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에 의해 전투에서 나라를 구했는데 뭐 벼슬은 고사하고 완전히 그냥 사위시켜 놓더만은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찾아다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보면은 다 그 멸망의 길을 가는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므리 같은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다고요. 그 참 이 종말을 맞는 국가나 이런 걸 보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시디기야 왕은 눈까지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하게 사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 말씀의 기준에서 애굽이 바로 왕이라든지 아합과 이세벨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라든지 이 공산주의를 주창하는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시진핑 이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놈이라고 그러고 싶은데 참 그러지는 못하고 참 악한 사람이에요. 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모두 다 악하다. 그것이 꼭 옆에 그 누구를 훔치고 누구를 죽이고 뭐 살인하고라서도 악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악합니다. 그들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고.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분만 해도 그렇잖아요. 고난의 행군인지 뭔지 우린 보진 않았지만 듣기만 했지만 200만 명이가 뭐 굶어 죽었대잖아요. 사람이 뭐가 슬프니 뭐가 슬프니 해도 배고픈 것보다 더 슬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 희망이 있으면 그 슬픔을 참고 견디지만은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참 그렇게 악한 자들이 말로가 좋을 일은 전혀 없다.
뭐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은 방송 들으면서 시진핑이 지가 하나님이래. 지인테 먼저 예배 뭐 인사하고 공산당 강령하고 예배드리라는 보세요. 이 중국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잖아요. 60일 뭐 70일 가까이 비가 오죠. 그 다음에 뭐 여름 8월 달에 눈도 오죠. 지진도 일어나죠.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왕처럼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진핑이도 멸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보면은 그 악한 자들의 말로는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보면 조선족을 이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시베리아로 쫓아낼 때에 그 조선족들이 참 한국 사람이 참 지혜는 있어요. 남극의 펭귄처럼 열차도 그냥 뭐 이 뭐 손님 타는 열차가 아니고 그냥 화물칸에 실어서 보냈대잖아요. 그래서 남극의 펭귄들이 이 추우니까 영하 50도 이상 내려가니까 안으로 착 해서 밖에 있다가 다시 또 밖에 펭귄이 추우면 안으로 들어가고 이 서클을 한다잖아요. 조선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열차 안이 추우니까 얼마나 추워요. 추우니까 나이 어린 애들은 자녀들은 앞으로 중앙에 놓고 부모들이 스크램을 짜서 애기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비참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의 그 뿌리들이죠. 그게 왜 그러냐? 나라가 힘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하면 이씨들이 싫어하는데 조선 태동이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왕씨들은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전씨든지 온전전씨든지 밭전씨든지 옥씨든지 이건 다 왕씨들이잖아요. 네 성 뭐냐? 저만은 찍고 옥씨다 그러고 그리고 구부리고 전씨다 그러고 참 얼마나 그 위에 또 가시어 놓고 나 온전전시다 그러고 그렇게 바꿨던 거죠. 이 아비멜렉도 보면은 악한 사람이거든요. 이 악한 사람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첫째로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좀 착하게 선하게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직분이 뭐 대단한 직분이다 할지라도 뭐 필라에도 한때 그랬어요. 장로님 세 사람이 3대 악당 중에 장로님이 다 3대 악당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단 여기만 그러겠어요? 한국도 그러고 세계 전역에 뭐 꼭 한국 사람만 그러겠냐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단종 애사라고 알잖아요. 삼촌 수양대군에게 죽었잖아요. 이 단종이 12살에 문종이 죽고 12살에 그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단종이 죽여버리잖아요. 17살 때. 노산대군으로 강등해서 죽여버리죠. 강등해서. 그리고 단종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침을 뱉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영화를 봤어요. 수양대군이라는 영화. 침을 뱉으면 그 침 튄 곳마다 헌대라 그러죠. 종기가 나가지고 그 종기 때문에 끝까지 고생하고 벨벨 뭐 피해자불 다 다녀도 낫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오색약수나 뭐 삼복약수에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찾아다녀도 낫지 않고 결국은 살이 썩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사특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왕이 되는 것 같고 대통령이 되는 것 같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아비멜렉처럼 여기 51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인에게 맷돌짝에 머리가 두개골이 깨져서 죽으려니까 병기 든 자 보고 좀 찔러라 나 죽게. 여인에게 죽었다 어떻게 창피하냐.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샘플이 많으니까 바로왕이 대표적이잖아요. 열 가지 재앙이 있고 난 뒤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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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놓고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들 다 죽잖아요. 홍해바다에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멸망할 때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면 악인의 잘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악인이 고통도 없이 잘 살다 죽는 사람도 많다. 성경에 그리 나와 있어요. 우리 그거 부러워할 거 없고 탓할 것도 없어요. 이미 아마 성경에 그렸겠지만은 18절 1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든 안 믿든 악하게 살지 말아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그 끝이 있는 거예요.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째로 보면은 끝까지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4절에 보면은 자기가 죽을 것쯤 되니까 야 소년 보고 찔러라 내가 여인에게 맞아 죽었다 그럴 수 없다. 우리 성경에 또 있잖아요. 이런 사람. 악한 사울.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착했어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수없이 수없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악합니까? 늦게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 회개하고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여기도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목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졌다. 자살한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가론 유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 아비멜렉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진실, 악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진실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인 것 같고 진실인 것 같고 진심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는 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사람이 생애를 마치고 나면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그놈 잘 뒤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세계 공산주의의 대부분 사람들은 말로가 비참했어요. 차우체스쿠 같은 경우는 맞아 죽었잖아요. 국민들에게. 후세인 같은 경우도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 그런 정말 맞아 죽어도 잘 죽었다 그러네. 국민들이 나와서 그를 끌어내서 동상도 스탈린도 레닌도 그러잖아요. 동상도 엎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세계 한때 세계를 호령하고 그런들 뭐 합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마 그들이 지옥에 가서 죽을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부자처럼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찍어가지고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에 비하면 점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뭐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은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에 불과한데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악하게 살면은 우리는 복음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다. 죽음에서까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죽음을 딱 보면은 참 환하게 웃는 얼굴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오만 이빨 갈고 주먹 쥐고 악을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아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신 그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빨 갈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선하고 착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서 최종 승리하며 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그 첫 천국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비멜렉이 참 악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잘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즉시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